뭐야 이거? 이거 캡처해둔 댓글인데, 이 댓글 보고 만든 건데, 맛있어요. 최고. 소마, 소미 산책 갈까? 산책 갈까? 아이고, 아이고. 산책 가자. 산책 가자. 가자.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얼른 점심 해먹고 오늘 서점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먹고 얼른 서점으로 고고싱을 할 겁니다. 점심은 유부초밥이랑 김치우동 해먹을 거예요. 먹겠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화장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트를 가서 저녁 먹을 거, 오빠 오기 전에 저녁 먹을 거 장봐오고 마트 가는 김에 서점 들려서 닦고용 스티커랑 그리고 책을 사올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도착하니까 완전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어요. 핑크 노을이다, 핑크 노을. 식세기 돌려놓고 밥 안 치고 그리고 지금 사온 거 넣어놓으려고 들고 왔습니다. 일단 책 먼저. 책은 이렇게 두 권을 샀습니다요. 원래 서점 가면 책한 권만 사려고 노력하거든요. 책한권 이상 사면은 읽기가 더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싶은 거 많아도 한 권만 사오고 다음에 또 가자 이 생각으로 무조건 그냥 한 권만 사오려고 하는데, 이 책이,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엄청 그냥 훌훌 읽힐 책이더라고요. 그냥 하루면은 뚝딱 읽을 법한 그런 되게 가벼운 느낌의 책이라서 한 권을 더 샀어요. 이거는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라는 책인데, 제목 보자마자 뭐야 이거 남대? 이러고 이거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마트에서 산 거는 먼저 탄산수.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서 구경하고 있는데 얘가 할인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50%인가? 그리고 이것도 음료수인데 이거는 에스프리 오렌지 탠저린. 이것도 오렌지 느낌의 탄산 음료인데 얘도 예뻐서. 그리고 연유. 연유는 그 제가 브라타 치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댓글에 언니 브라타 치즈랑 딸기랑 연유 뿌려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알려주셔서 연유를 사봤어요.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오일 사왔어요. 두 개를 샀는데 얘는 로즈마리 엑스트라 버진이고 얘는 그냥 엑스트라 버진. 그리고 누텔라. 제가 누텔라랑 과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되게 크레페 레시피를 본게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해먹고 싶어서 누텔라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서점에서 구입한 건데, 먼저 이거는 박스 테이프예요. 제가 박스 테이프 집에서 쓰던 게다 써서 산 거예요. 그냥 노란 테이프보다는 이런 귀요미 귀요미 테이프를 붙여서 보내드리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요것들은 스티커 군단이에요. 스티커 또 이번에 많이 샀어요. 이따가 다 구할 때요 스티커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떡 메모지. 떡 메모지랑, 그리고 이거는 편지지. 또 예쁜 거, 귀여운 거 발견해서 편지지 샀고. 아, 그리고 이거는 그립톡인데, 제가 이번에 인터넷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했는데 그게 아직 안 왔는데, 연보라색 휴대폰 케이스를 샀거든요. 근데 얘도 연보라색이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거 배송 오면은 얘랑 같이 해주려고 샀어요. 엄청 귀엽죠? 저 완전 요즘 연보라색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은품으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스케줄러, 위클리 플래너 이렇게 생긴 거 주셨고, 이거는 마스크 케이스를 또 사은품으로 주셨습니다. 아, 제가 마스크 아까 샀는데 그것 때문에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선물 받았던 소고기 핏물 빼고 있는 거고, 이거는 마트에서 같이 사온 갈치인데, 저녁은 이걸로 갈치구이랑 이걸로 소고기 김치찌개 해서 같이 먹으려고요.
마지막 못난이.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고마워. 뭐 잘 먹을게. 어, 맛있나? 어, 김치찌개 제일 잘 끓였다. 이건 망했고 나머지는 성공했어. 망 안 망했는데 조금 부서졌다 뿐이지 뭐. 그걸 내가 먹을까? 네. 짠. 짠. 잘 먹겠다. 와. 간장에 와사비 섞여 진짜 잘. 맛있다. 너무 잘 어울린다. 와, 이거 그냥 먹어도 너무 고소하네. 너무 맛있네. 맛있게 잘 구웠다. 아, 갈치가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었나? 맛있는 고기가 왔어요. 생선 구운 거 그때 이렇게 맛있구나 하는 거. 인기한 거구나. 발라버려. 되게 빨라서 말한 거. 우선 고기. 그러니까. 뼈 바른 데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 이제 간장 안 찍어도 고소한 맛을 계속 먹게 되네? 엄청 고소하다. 오늘 아침은 요즘 엄청 핫하다고 하는 크레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버터를 25g 넣어야 되는데 이 포션 버터 하나가 10g이에요. 그래서 이거 2개 반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전자레인지에 녹여서 2개 반을 넣어주려고요. 여기다 원래 생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생크림이 없어서 이 크림치즈를 아이고 그다음 누텔라
이게 뭐게? 일단 차 나가십니다. 아이고 뭐야 이게? 요리를 해서 오랑 일단 잠을 깨우는 차 한잔 하소서. 잠... 이거 뭐 엄청 깨는 거야? 응, 잠 깨는 약이야. 아. 좋다.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네. 이렇게 들고 먹으면 돼. 먹어볼게요. 와, 난 맛있는데 오빤 너무 달지 않아? 아 맛있어 근데. 아니 겉에 이거 뭐라고 하지? 빵이 심심해서 잘 어울려 단맛이랑. 아침부터 엄청 고생했는데. 맛있다. 반국하는 게 힘들지. 여러분 어제 샀던 책 중에서 요 미라클 모닝 요거를 먼저 훌훌훌 읽어버리려고요. 얘가 더 읽고 싶긴 한데 뭔가 얘를 빨리 해치우고 얘를 읽으면 얘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음악 큐. 아, 기절 켜기가 무섭구만. 여러분 지금 거의 한 2시간 정도 만에 이거 다 읽었어요. 제가 2시간 만에 읽었으니까 아마 평균이신 분들은 1시간 만에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좀 천천히 읽는 편이라서 아마 오빠가 읽으면 이거 1시간 만에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앉은 자리에서 책 한 권 다 읽으니까 너무 뿌듯하다. 그리고 여기 해 들어와서 식물들 이 위치로 옮겨줬습니다. 이거 분갈이 해야 되는데 얘가 여러분 이게 올리브라는 식물이거든요. 이게 저 예전 집에 있을 때는 해가 드는 시간이 짧아서 얘가 키가 되게 작았어요. 이 정도 됐나? 근데 이 집이 해가 엄청 잘 들어서 지금 엄청 여기까지 컸어요. 그리고 이런 엽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뻗어나가고 있어요. 진짜 얘 성장 속도에 요즘 매일매일 놀란다니까. 성장이 끝난 줄 알았는데
잘하는데다가 심지어 삐딱하게 자라. 그래서 이 나무 막대기를 세워줬거든요. 근데 얘가 아무래도 훨씬 더 클 것 같아서 얘 분갈이 해주려고 큰 토분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얘도 이거 마오리, 이거 이름이 마오리 소포란가? 그런 건데 얘도 키우기 어려운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도 지금 저희 집에 온 뒤로 엄청 잘 자라고 있어서 여기까지 자랐어. 얘도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 진짜. 점심은 김치 수제비를 해줄 거예요. 들어가 쉬슈. 고생 많아 슈. 유리 엄마. 가격. 유리 엄마. 아 유리 엄마. 감자 머리 자식. 1리터 10리터. 뭐지? 1리터씩 1.1리터 또는 1100ml. 아 미안. 아, 근래 먹었던 거 중에 최고인데? 끓인 거 하면 정성이 장난 아니다. 정성이야, 진짜. 정성의 맛이야. 돈 내려고. 자. 예쁘다. 어, 저거 어떻게 걸었냐? 문과와 이과. 예쁘다. 저거 어떻게 걸었냐? 아니, 저 전기로 할 거 아니야. 다 불을 붙이지 못하고. 아, 진짜 배 터질 것 같아. 다 먹었어.
지금 오빠도 미라클 모닝 책 읽는다고 해서 오빠는 거실에서 책 읽고 있고 저는 카페방에 들어왔어요. 제가 어제 다이어리 스티커 산 거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못 보여드려서 이거랑 이거 이렇게 세 개는 뭔가 힙합 느낌의 다꾸어 할 때 되게 유용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세 개는 깔끔한 느낌 다꾸어 할 때 쓰려고 샀고 이 뽑기 같은 게 있는 이 스티커는 짠! 요 떡메모지랑 같이 쓰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샀고 그리고 요 체리 스티커는 아까 보여드렸던 짜란! 뭔가 체리 특집으로 꾸미면 예쁠 것 같아서 샀고 마지막으로 얘는 하트 스티커가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이거는 그냥 딱히 주제 안 정하고 그냥 일기처럼 닦고 한 거예요. 따란. 파자마 소개하는 영상 제가 올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 쓴 거라서 이렇게 파자마 입고 있는 곰돌이 스티커들 잔뜩 붙여줬어요. 여기다가는 오늘 계획했던 투두 리스트 다 클리어했다고 적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오늘 읽은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자기 전에 한 번 더 읽어야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브이로그 촬영하면서 찍은 제 사진인데 좀 생뚱맞긴 하지만 그래도 제 일상을 담은 내용들이니까 붙여봤습니다. 트윙클 윙으로 항상 시키지롱. 오늘따라 이 치킨 박스 자꾸 소중하네. 이렇게 귀엽냐.
추가 줄까요? 왜? 뭐 만져. 제가 요즘 반신욕 하는 거에 진짜 엄청 빠져있거든요. 욕실 아. 트레이라고 하나 이거를? 욕실에 이렇게 저기 욕조 위에다 얹어놓는 거지? 어어. 제가 요즘에 반신욕 한다고 온도계도 사고 소금도 사고 요거까지 샀어요. 반신욕 템들 완전 얻고 있어. 원래 인생은 장비빨이야. 지금 반신욕을 할 거라서 이거를 언박싱을 했습니다. 난 석류청 사놓은 게 있어서 석류 에이드 타서 반신욕 하려고요. 마시면서 오늘 트레이드 생겼으니까. 알았어. 원래 제가 반신욕을 좀 짧게 했었거든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짧게 했어서 이런 거치대라는 게 있는 건 알았는데 이거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었어요. 근데 요즘은 반신욕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게 길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치대의 필요성을 요즘 절실히 느껴서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좋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핸드폰 넣어서 보는 건데 이거는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폰이 방수가 안 되는 줄 알고 이거를 샀던 거였는데 이거 산 영상에서 댓글로 여러분들이 아이폰 방수 된다고 알려주셔서 이거를 안 쓰게 됐어요. 어차피 거치대가 생겨서 거치대에서 볼 일 있으면 이 핸드폰으로 볼 게 아니라 여기다가 아이패드 두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반신욕 하면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읽으려고요. 아까 미라클 모닝 책 읽는데 이 책이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겹치는 내용이 좀 있어서 타이탄의 도구들이 너무 생각나서 오늘 이걸 읽으려고요. 엄청 약한 탄산수예요. 힘들어. 여러분, 이 정도 반신욕을 하면 운동을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난대요. 대신 운동하고의 차이는 근육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런 차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땀을 반신욕을 하면 땀을 진짜 엄청 많이 흘리거든요. 반신욕이 건강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추천이에요. 여러분 저 이제 샤워 끝내고 나와서 새 잠옷 입었고 잘 준비 싹 다 끝내서 이제 잘 거예요. 그리고 미라클 모닝 아까 여기 책에 표시해둔 부분 좀 더 읽다가 잠들려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 책에 나온 대로 5시에 한번 일어나 볼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에서 나온 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막 뿜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사진이야? 어? 이거 저기 귀여워.